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2019년도 3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저무는 해에 대한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설렘이 공존한 하루였는데요. 올해 마지막 날의 풍경을 최보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청춘들은 내년에 있을 도약을 향해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취업시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내년에도 잘 해내리라 자신을 스스로 다독입니다. 내년에 처음이지만 그래도 합격을 목표로 한번 달려가고 있으니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멋있는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해년의 마지막 날 안동 헌혈의 집에는 헌혈을 통한 이웃 나눔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연말 나눔 분위기 확산에 힘입어 헌혈에도 반짝 특수가 나타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주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계속 내년에도 뭐 제 건강이 허락한다고 하면 계속 해나갈 것 같고요. 가장 필요하신 분한테 갔으면 좋겠죠. 마지막 주에는 조금 혈액 수급률이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1, 2월 달이 가장 혈액이 많이 부족한 날이에요. 내년 한 해도 또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턱 밑까지 차오른 경기 악화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를 내년 최대 소망으로 빌었습니다. 올해는 진짜 너무 힘든 해였어요. 내년 경자년 짓띠해는 진짜 우리 요 상인들 신시장 뭐 다 포함해서 다 잘 됐으면 장사 좀 잘 되게 해줬으면 진짜 좋겠어요. 갑자기 닥친 세미 탄파로 도심은 예년보다 더 차분한 가운데 지역민들은 지난 1년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올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